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아이 권고사직이라뇨. 너무하세요. 아이 뭐 또 좋은 기회 있을 겁니다. 아 저도 뭐 나름 저기 여러분들하고 떨어지기 싫으니까요. 금방 어떤 방식이든 돌아오겠습니다. 왜 박수를 치고 그래? 자 오늘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또 차차 하고요. 오늘 또 중요한 얘기 좀 들어봐야겠죠. 자 오늘 아 근데 저는 오늘 기분 좋게 왔는데요. 증시가 팔았네요. 네.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 오늘 같은 날 또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네. 뭐 제 마음을 대변한 걸까요? 주가가 중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전일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은 네. 것 같아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그동안의 중도 비둘기파 혹은 중도 매파적으로 분류되던 분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 스탠스를 좀 제스처를 취하면서 3월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하구나 그리고 올해 4번까지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우려 때문에 기술주가 특히나 뭐 약세를 보였었고요. 이 영향 때문에 최근 며칠간 대체 대주표 축소가 12월까지 좀 딜레이가 됐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좀 토해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코스피 코스닥은 좀 대충 넘어갔고요. 네. 네. 중국 증시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상해종합증시는 0.96% 하락한 3,521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지수는 0.02% 상승한 2,435포인트, 홍콩 항셍지수는 0.19% 하락한 24,38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특이했던 것은 심천이 좀 빨간불로 끝났어요. 네. 이게 전일 다른 지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좀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다를 말씀드렸었는데 심천지수에 이런 그 PCR 검사 업체들, 진단키트 업체들이 조금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천진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면서 네.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것 때문에 심천 증시는 조금 강세를 보이는 듯한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진짜 중국의 빅테크 기업은 네. 물론 전반적인 하락 추세지만 종잡을 수 없는 주가 흐름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네. 빅테크 기업들 하락은 하긴 했지만 예.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는 했는데 네. 저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라고 봤어요. 시장에서 오늘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각오를 하고 출근을 했었는데 네. 시가가 저가였고요. 그리고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홍콩의 빅테크 기업들 오늘 파란불로 끝났던 것들도 대부분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요. 물론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도 많기는 했지만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홍콩의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 그래도 고가가 종가가 고가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 전반으로는 거의 모든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강세 작년 한 해 동안 강세 보였다가 올해 특히나 약세를 보였던 친환경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조금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광구매가 2.7%가량 상승했고요. CATL이 2.2%, 창신신 소재가 2.1%, 중국 핵전이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시장에서는 센즈차이나 카지노 기업이죠. 뭐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나서 빌빌 기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중국에서 라이센스 연장했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7%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코 해운, 전통적인 시클리컬이자 해운 업종이 2.4%가량 상승을 했다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약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네. 좀 특이했던 것은 전일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이 안 좋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네. 어떤 발표를 했냐면 사법기능 발휘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 지도 의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지금까지 있었던 빅테크 규제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발표를 한 건데 네. 여기에 사법기능을 넣어서 강제화,
법으로 아. 할 수 있게끔 강제화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거 규제를 더 세게 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던 규제를 사법부가 나서서까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한 -3% 전후로 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고 이렇게 제목은 사법기능 발휘를 통한이라고 사법부가 나설 수 있게끔이라 이 어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톤다운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가 가장 약세였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장 후반에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약세를 보였던 메이투안 2.5% 하락, 알리바바 2.2% 하락, 텐센트 0.4%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네.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힘을 냈던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건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한 내용도 있지만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한 연준의 스탠스 때문에 시장이 이 정도 반응을 했다 정도로 보고 있고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한테 주셨던 내용 중에서 본토는 약세인데 항생테크 강세. 이게 연초 이후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작년까지는 본토 증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국 상해 본토와 심천 지수 둘 다 강한 모습이었고 홍콩 항생 지수는 연초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15% 정도 그리고 항생 테크는 30%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간에 올랐던 본토 증시와 하락했던 그 홍콩 항생 지수가 어느 정도 갭을 줄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오늘도 좀 지속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별로 없는 중국 본토 증시도 오늘 좀 약세를 보였는데 에너지 업종들이 주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동안에 뭐 작년 한 해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에너지 업종들 뭐 중국 핵전이라든가 중국 광핵이라든가 이런 원자력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수소 에너지들까지 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의 경우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던 홍콩 증시가 뭐 전략 후강의 모습으로 끝내면서 조금 더 갭을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중국이 가장 특이한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늘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1.25%가 됐고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했고 중국은 굉장히 특이하게 작년 12월에 네. 3.85 기준금리에서 OBP를 낮췄어요. 그래서 그렇죠. 3.80인데 예.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통화량 그리고 사회 융자 총액 뭐 대출 총량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 달까지는 중국이 긴축적인 정책을 펼쳐왔었다면 10월경부터는 어느 정도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 사회 융자 총액이라든지 대출액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입니다. 전일 중국의 로컬 증권사인 화타이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네. 여기 FICC팀, 이 채권 운용을 위주로 하는 곳에서 그 서베이를 했어요. 금리 인하는 언제 정도에 할 것 같나요? 그리고 얼마나 할 것 같나요? 라는 네. 준비를 했는데 2월 달에 할 거라고 바라보는 뷰가 약 44%. 그리고 1월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보는 게 17%, 3월에 금리 인하 죄송해요. 2월에 보는 게 29%, 3월에 17%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우리 설 전후로 해서 중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사가 나왔었는데 OBP 인하 수준이 좀 대부분이긴 했지만 10BP까지도 인하를 할 수 있겠다. 좀 공격적으로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중국 정부가 작년에는 긴축으로 이어져 왔었지만 중국 정부 특성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에는 선거가 있는 직전에는 그 인민들의 표 뭐 환호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을 늘 보여왔었거든요.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확대 정책을 통해서 증시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을 좀 보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특이한 게 저는 지금 이제 저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게 전 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려가는데 네. 중국만 역으로 금리를 낮춰가니 네. 이게 분명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은 또 어떨까 굉장히 추이를 저도 앞으로 네. 주목해 보려고 해요. 네. 우리 맨저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중국이 과거에 이걸로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예, 맞아요. 이게 미국이 2017년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중국이 2015-16년에 특히나 크게 무너졌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뭐 빅쇼트로 유명한 뭐 마이클 버리 같은 네. 사람들이 중국이 망한다, 기업 부채가 너무 높다 이런 환경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와 중국의 기준금리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바보가 중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비슷한데 중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중국에 있는 채권을 다 팔고 위안화를 환전을 해서 달러를 사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초강세가 되고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됐습니다. 네. 2016, 17, 18, 19 이렇게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번에는 오히려 중국을 도운 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진되는 구간에 중국은 통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었고 그로 인해서 경기 성장률이 다른 국가들 마이너스를 보이는 동안에도 독야청정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와 채권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채권 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구간에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 구간에 중국은 버블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1월부터 금리 인상 혹은 그 대출 옥죄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물론 헝다 사태 같은 안 좋은 이슈들이 터지기는 했지만 중국의 부채 비율 전반적으로 GDP 대비 10%가량 낮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를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도 중국 채권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 1800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 인하를 지금 현재 3.8%이고 미국은 0.5%잖아요. 아직은 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지금 추가적인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탈중국 자금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어떻게 옛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수치까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거는 제가 뭐 커뮤니티에 네. 과거 중국 사례에 대해서 썼던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역시 우리 네. 강매니저님도 그래도 사람이긴 사람이시네. 네. 야, 그럼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미국 어땠습니까? 증시 굉장히 아팠습니다. 네. 아침 제가 보통 잠이 들기 전에 좀 빨간 불이었던 걸 확인하고 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잠깐 눈을 떠보니까 빠졌다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와르르르 무너져 있었고 예.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도 동시에 같이 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었더라고요. 네. 다우는 0.5%가량 하락한 36,113으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2.5% 하락한 14,806포인트 그리고 S&P 500은 1.42% 하락한 4,65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7월에 그 대차대조표 축소가 예정되어 있다가 12월로 좀 연기가 되는 듯한 흐름이 나오면서 며칠간 나스닥이 초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급진적으로 좀 무너지는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중도 비둘기파인 브레이너드 의원이 중앙은행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플레이션이다. 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준은 수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금리 인상이죠. 이거를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좀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도 비둘기파였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혹은 두 차례 정도가 좀 컨센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동안의 중도 비둘기파였던 사람들도 두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 필요하면 네 차례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이 블레이너드 그 연준 총재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겠구나라는 신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은 없지만 중도파인 패트릭 하커 의원은 올해 세 번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3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퀀터티브 타이트닝, 그 대체대조표 축소에 네. 대해서 서둘러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중도 혹은 중도 비둘기파였던 분들이 대체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빨리 의논을 해야 된다. 그리고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고 3차례 혹은 4차례까지도 뭐 금리 인상이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시장이 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전기차 업종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항공, 산업재, 금융주들만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일 시장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좀 굉장히 쎄했던 게 일반적으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 가치주들 혹은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는 순환매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다. 다만 오미크론 피해에 대해서 회복 구간인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은행 혹은 보험사 가장 네. 대표적인 뭐 버크셔의 사회 등과 같은 이런 아주 극소수 뭐 테마를 가진 섹터들만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싸한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이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좀 보합권에 이르면서 아시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은 면하긴 했지만요. 시장에서 좀 어제 가장 특이했던 거는 역시나 항공주였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보험주도 있긴 했지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견고한 실적 발표하기도 했었고 다음 분기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향시켜서 발표를 하면서 좀 강세를 보였었고 보잉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보잉 737 맥스 운행 허가, 서비스 허가를 좀 하면서 보잉이 전일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전기차 업종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와 같은 그 회사들은 6에서 8%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빅테크의 가장 대표격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이 약 4%에서 2%대 하락을 보이는 조금 그동안에 빅테크 투자만 하셨던 분들은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렇겠네요. 그런 하루였다라고 네.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예고된 일이었던 기술주 네. 중심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전조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시장은 완벽하게 뭐 강세장이에요, 약세장이에요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장인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쎄한 모습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올해 시장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성장이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연준은 어느 정도 시장이 버블이 가면 조금 타이트하게 옥죄어주는 듯한 시그널을 보여주기도 하고 반대로 시장이 너무 화들짝 놀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파월 의장께서 직접 나서서 좀 립서비스를 해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 다만 변동성이 큰 박스권을 일어나갈 확률이 좀 높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와중에서도 수급 혹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가 방금 말씀드렸던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플레를 완벽하게 해체하는 수단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보험사라든지 혹은 은행, 금리 인상 수혜를 받는 은행과 같은 일부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뭐 어떻게 보면 믿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기술주, 고 기술주마저도 조금씩 주춤해지고 막 급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네. 이렇게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미국 증시 앞으로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위아래 변동성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연준의 입만 바라보고 지금 모두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하락했을 때 예를 들어 나스닥이 뭐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성격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현금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고PR 폭락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완전하게 쏠림 현상은 좀 지극히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고 PER 성장주 혹은 코인과 같은 그동안의 양적 완화의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은 변동성이 꽤나 커진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한 템포 뒤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포지셔닝을 한다면 제가 고객분들 모시는 포지셔닝은 현재
뭐 홍콩의 빅테크 기업들의 일부를 담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된 뭐 항공이라든가 보험사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업종들이 시장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야금야금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비중을 현재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현금 흐름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기업들이라면 굳이 팔 필요는 없다. 다만 현금 흐름이 담보되지 않거나 아니면 곧 밸류를 보이는 기업들의 경우 특히나 꿈만 먹고 사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투자에 굉장히 조금 유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속에서 오늘 저랑 이제 막바지 방송이니까 이제 네. 시장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이제 뭐 덕담을 해 주셔야 돼요. 알리바바 오를까요? 개인적으로 올해 알리바바가 많이 올라서 교수님께서는 좀 풍족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찰리멍 제가 굉장히 그 존경하는 투자 그룹 탑 3에 드는 그렇죠. 찰리 벙거 네, 부회장께서 네. 알리바바를 기존에 16만 주 있던 거를 30만 주로 채우고 이 30만 주를 추가로 60만 주까지 더 사셨는데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이 올해는 좀 바뀔 것 같고요. 교수님도 뭐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일을 하실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다음번 술자리에 꼭 불러주시면 그때 뭐 더 자세한 얘기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하고 어찌 보면 이제 편하게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라고 해서 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주 허심탄회하게 형동생 하면서 뵙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항상 늦은 시간 와주시고 먼 거리에서 와주셔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해주신 분 강구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